그만 다들 보셨죠? 상아이들. 네. 어이가, 어이가. 아니, 봉지를 테스트 한다고 여기에 붙여가지고 이렇게 하면 흔적이 남습니다 했는데 깨끗하게 떨어졌어요. 말이 됩니까? 술 안 나갔네요, 죄송합니다. 아, 죄송한 게 아니죠, 그거는. 됐어요. 잠깐만, 뭐, 이 왜 이러십니까? 됐어요. 잠시만요, 다른 분도 상관없습니다. 한번 해보셨어요, 그렇죠? 해보시겠습니까? M은, 그, 예, 그, 글자 이거 앞에서 나오시죠. 위에서 밑으로 돼요. 아무데나 떼도요. 기능 같은 거 그런 거라서 이거는. 봐요! 야! 정아! 봅시다. 와, 이거. 끝이 안 나냐? 이거 완전 나, 이거는. 잠깐, 내 가서 이 신청하고 올게요. 그만 다들 보셨죠? 상아이들. 네. 어이가, 어이가. 아니, 봉지를 테스트 한다고 여기에 붙여가지고 이렇게 하면 흔적이 남습니다 했는데 깨끗하게 떨어졌어요. 말이 됩니까? 술 안 나갔네요, 죄송합니다. 아, 죄송한 게 아니죠, 그거는. 됐어요. 잠깐만, 뭐, 이 왜 이러십니까? 됐어요. 잠시만요, 다른 분도 상관없습니다. 특정 한 해보셨어요, 그쵸? 해보시겠습니까? M은, 그, 예, 그, 글자 이거, 앞에서 나오죠. 위에서 밑으로 돼요. 아무데나 떼도요. 기능 같은 거 그런 거라서, 이거는. 봐요! 야! 정아! 봅시다. 와, 이거. 끝이 안 나냐? 이거 완전 나, 이거는. 잠깐, 내 가서 이 신청하고 올게요. 이거. 아니, 부정 없다 그래가지고, 사전투표 하러 나왔는데요. 투표함을 보니, 뭐야 그거 스티커 같은 거 하나 뚝 떼가지고 마음대로 읽고 바꿀 수 있도록 돼가 있던데 그게 말이나 되는 겁니까? 스티커 그거 쭉 떼가지고 얼마든지 바꿀 수 있겠던데 그걸 스티커를 떼면은 떼는 표시가 나게 하든지 그런 거고 참관인들이 다 참석해가지고 자기들이 사인 있는 거 확인한 다음에 정확해야 뚜껑을 열 수 있도록 하든지 무슨 조치를 해야 되지 아무나 떼고 뭐 얼마든지 할 수 있게 이런 엉터리로 해가지고 이게 부정선거 없다는 걸 누가 담담할 수 있습니까? 내가 볼 때 100% 부정선거 가능합니다. 이런 식으로 해갖고 무슨 사전투표 하라는 겁니까? 너무 억울합니다. 저 투표했는 거 물고 싶습니다. 마음 놓고 투표할 수가 없는 세상인가요? 이거는 개선돼야 합니다. 무조건. 사전투표 아무도 하지 말라고 나 다니면서 얘기할 겁니다.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겁니다. 정말로. 좀 제발 좀 이거 어디다 얘기 좀 해주세요. 허팍 뒤집어지니까. 나라를 위해서 불신이라고 하고 싶습니다. 열받아가지고.